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네, 잘했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 14절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빨간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바닷길이나 하늘길을 지나갈 때 이 바늘을 보며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기준이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따라야 할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나쁜 일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쁜 일은 멀리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서 돈을 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면 곡식이라도 가져가야겠어. 그것까지 가져가시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들의 곡식까지 빼앗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더욱 힘들게 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나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면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고
도와주어야 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이웃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실망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옳은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떠나 옳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더니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하고 마음이 잘 정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일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다 같이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준대로 살아요. 살아요.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아모스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